안녕하세요. 공예를 낱낱이 파헤치는 멸리레 채널의 전화모입니다. 오늘은 미싱기로 실 마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미싱기 마감하기 전에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박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감하는 방법. 두 번째로 대박기를 하지 않고 마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되돌아받기 마감 방법은 힘이 많이 받는 부분에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되돌아받기를 하지 않는 부분은 힘이 덜 받거나 스티치가 잘 보이는 부분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마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총 세 가지 마감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감적 착재로 마감하는 방법, 두 번째는 본드로 마감하는 방법, 세 번째는 라이터로 마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순간적 착재로 마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윗실이 위로 올라와 있죠. 얘를 뒤쪽으로 몰아서 빼줄 겁니다. 자, 빼주는 방법은 아랫실을 당겨주시면 윗실이 살짝 매듭이 딸려오게 되고요. 이 매듭을 빼주시면은 뒤쪽으로 실이 몰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접착제를 소량만 부어주세요. 한 방울 부어주시고 송곳에 접착제를 묻혀가지고 실을 마감할 겁니다. 근데 마감하실 때 실에다가 그냥 무작정 발라주는 게 아니라 이 땀 구멍 있죠? 이 땀 구멍 속으로 접착제를 넣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구멍에 콕 넣어주시고 두세 땀까지는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에 위쪽 면에도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접착제를 다 발라주셨으면 쪽가위로 실을 마무리해주세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드로 마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앞 시간에 알려드렸던 손바느질 마감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본드로 매듭을 할 겁니다. 아래 실을 당겨서 윗실을 뒤쪽으로 몰아서 빼주세요. 그리고 실에 본드를 살짝 묻혀주시고 매듭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도 본드칠을 살짝 해주시고 실을 10mm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마지막으로 바닥에 자연스럽게 붙여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라이터로 마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라이터로 마감하기 위해서는 실 끝을 좀 잘라주셔야 되는데요. 바짝 잘라주시면 안되고 한 2mm 정도만 남겨놓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살짝 끝부분이 조금 남아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라이터로 녹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살짝 눌러주시면 라이터로 마무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참고로 라이터로 마무리를 하실 때 라이터를 가죽 가까이 오랫동안 들게 되면 그을림이 생기거나 가죽의 껍데기가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미싱기 실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기초 영상을 찍도록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질문과 답변에 대한 교육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